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비 근황. 드디어 비가 농심 새우깡 모델로 발탁됨. 농심은 새우깡 대국민 챌린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광고를 제작할 예정. 대한 미국놈.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소맥과 부대찌개를 만나러 간 울프 슈레더. 혈관의 피 대신 부대찌개 국물이 흐르는 남자. 소개팅. 소개팅 후 집에 도착하면 연락한다고 했는데 혹시 집이 없으신가요? 집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무주택자의 눈물. 미니홈피. 추억의 싸이월드가 지난달 최종 폐업한 것으로 확인됨. 한편 싸이월드 대표는 연락이 안 되며 현재 사이트 접속은 가능한 상태. 포켓몬 근황. 스위치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DLC에 전설의 새 리전폼이 등장한다고 함. 세 마리 전부 기존 타입이 바뀌었으며 첫 번째 DLC는 오는 17일에 발매할 예정. 성우의 비밀. 라바에 출연하는 캐릭터 전부를 홍범기 성우 혼자 더빙함. 그는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총 164화를 혼자서 더빙했음. 마지막 불꽃. 몰카 개그맨이 잡힌 이유는 본인이 설치한 카메라에 본인이 찍혀서. 그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다고 함. 화난 아내. 치킨을 시키면 남편이 혼자 3분의 2를 먹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아내의 글. 현재 서운할만 하다대. 그냥 두 마리를 시켜라 로 의견이 나뉘는 중. 채용 공고. 어느 행정사무보조 채용 공고에 적힌 월급이 약 18억. 여기서 한 달만 일하면 남은 여생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음. 고전 게임기. 세가에서 설립 60주년을 맞아 게임 기어의 마이크로 버전을 공개함. 가격은 하나로 약 6만원이며 색상별로 각각 4개의 게임이 들어있음. 요즘 젤리.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 중인 신종 마약이 대마 젤리라고 함. 작년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약 1만 6천 명이라고 함. 흔한 도둑. 흑인 시위 때 애플 스토어를 털다 구속된 사람 중 한 명이 22살 한국인. 한편 애플 스토어 물품은 무단으로 훔쳐갈 시 자동으로 잠긴다고 함. 미남 선수. 현재 일본 트위터에서 화제 중인 K리그 대구 FC 선수 정승원. 그는 97년생이며 외모와는 다르게 플레이 스타일이 터프하다고 함. 초딩 시절. 초딩 시절의 성격 더러운 여자의 특징. 빨간 안경 씀. 여기에 머리 묶고 치아 교정기까지 하면 완성! 편의점 근황. GS25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 굿모닝 버거를 출시함. 맥날 버거킹 개석거라! 한국의 맛 군데리아가 간다. 500원. 5일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500원에 판매한다고 함. 현재 웰킵스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성능은 KF 기준으로 55에서 80 사이. 고대 동문. 고려대 07학번 선배가 혼밥하는 후배들을 위해 식당에 200만원치 성결제하고 감. 소문에 의하면 이 07학번 선배는 김과의 CEO라고 함. 신작 드라마. 박지훈과 이루비가 웹툰 원작 드라마 연애혁명의 주인공으로 확정됨. 연애혁명은 이번 달부터 촬영에 돌입해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 구하라법. 한 소방관이 사망하자 그녀의 친모가 32년 만에 나타나서 유족급여를 타냄. 친모가 받은 돈은 약 8천만 원이며 매달 91만 원의 유족급여도 받는다고 함.